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쇼핑 정보와 푸드 및 건강 관련 팁, 비즈니스 경제, IT 테크 등의 블로그 4개와 굿샵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신한 소금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금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소금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신한 천일염의 특징과 장점, 신한 소금 가격과 구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막지 못하고 결국 이런 일이 터졌는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지금 중국에서는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소금 파동을 똑같이 겪고 있고 소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금 파동에 관련한 글을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로 여러 개 썼습니다. 관련 글들은 더보기 설명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소금값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불안해지는 소금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산 소금은 물론이고 중국산 소금도 오염 우려가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소금 사재기 현상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번 소금 파동 이후로 가격이 내렸던 소금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동안 뜸했던 이전에 제가 쓴 소금 관련 글을 다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관련 글에서 실제로 소금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이 20kg 신한 소금 6개를 구입하셨고 제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신 건 제휴 마케팅을 하는 저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소금 사재기로 보입니다. 신한 천일염은 안전하고 건강한 국내산 천연 소금으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로 소금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다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못 따라가기에 신한 소금 가격은 다시 오를 것입니다. 소금값이 오르는 이유. 소금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조미료이자 보존료입니다. 우리는 김치, 장류, 젓갈류 등의 전통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합니다. 또한 음식의 맛을 살리기 위해 요리할 때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제 이전 글을 보면 제가 신한 소금 20kg을 거의 7만원이 되는 가격에 구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소금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고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신한 소금 가격은 분명히 계속 오를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소금. 천일염은 우리 전통 음식에 사용하여 맛과 풍미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김치의 경우 국산 천일염을 사용하면 수입 소금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젖산 발효 작용이 천천히 진행되어 오랫동안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신한 천일염의 가격과 구매 방법. 신한 천일염은 보통 20kg 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제 경험상 같은 온라인 마켓이라도 무턱대고 사는 것보단 발품을 잘 팔면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소금 구입이 가능합니다. 같은 신한 소금이라도 가격과 종류가 다양하니 이미 구입한 사람들의 후기를 꼭 보고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신한 소금이 아닌 중국산이나 베트남 소금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이러한 소금은 가정에서보다는 식당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품질이 좋은 소금을 살 겁니다. 그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김장용 소금은 신한 천일염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제휴 마케팅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소비자이고 이슈나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 변동이나 주변 상황을 주시합니다. 집에 공간이 있고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격이 저렴할 때 소금을 좀 더 구매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 신한 천일염을 사야 되는 이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소금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소금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금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소금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 천일염은 안전하고 건강한 국내산 천연소금으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신한 천일염은 일본 오염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서해안 바닷물을 원료로 하며 천연 미네랄과 알카리성을 유지하는 천일 증발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소금입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24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약 30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약 134만 톤으로 매일 100톤씩 새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류함으로써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변국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 측정기와 신한소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슬픈 현실이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직 소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소금을 사야 할 때입니다. 소금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지금 소금을 사지 않으면 더 비싸게 사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시고 사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